그때 딸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. 뒷좌석 발밑에 꿈에서 본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. 쫓기고 있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마지막 모습이 보이는 거죠. 안녕하세요.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몇 개월 전 일입니다. 저에게는 중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. 딸은 학교를 마친 후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고 끝나는 시간이 늦어 제가 매번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. 픽업을 하러 가도 수업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 대체로 차 내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날도 수업이 연장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기다리다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 어떤 여성이 제 차에 후다닥닥 빨리 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. 모르는 여자가 탄 거죠. 그러더니 무조건 빨리 출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. 저는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기에 출발하지 않았죠. 꿈에서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때 딸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. 기다리는 동안 잠깐 잠이 든 거야, 엄마가. 딸아이가 타고 나서 아, 꿈이었구나. 이렇게 생각하며 출발을 하는데 딸이 저에게 궁금하다는 듯 이 말을 했습니다. 이 사람 누구야? 엄마 아는 사람이야? 뒷좌석 발밑에 꿈에서 본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. 저는 너무 놀래 차를 곧장 세우고 고함을 지르자 그 여자는 문을 열고 달려나갔습니다. 그 여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누군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.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어딜 가든 꼭 문을 잠급니다. 아마 그 순간에 봤던 영가는 진짜 영혼을 본 거고 그 차를 엄마 차를 타자마자 출발해 달라고 애원한 건 죽기 직전에 어떤 린치를 당하거나 쫓기고 있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마지막 모습이 보이는 거죠. 여러분, 우리는 그날 일진과 그날의 음기와 양기의 밸런스가 깨지면 나도 모르게 꼭 신가물이 녹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짧은 그 타이밍에 정말로 귀신을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본 거죠. 그리고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내렸다. 대단한 거야. 문을 통과하지 않았잖아. 열고 내렸다는 건 살아있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지. 그렇다면 이거는 염력이 대단한 거야. 이 귀신들도 원력이 있고 공력이 있고 염력이 있다. 에너지의 축적이 있는 사람들은 폴더가이스트 현상처럼 물건을 움직일 수 있어. 근데 이 귀신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열고 나간 거야. 아마도 해코지는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. 이 내용을 보면 꽃님들,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또 다른 세계는 늘 존재하고 그 세계에서 현재로 넘나드는 시간차 공격, 그 공간, 그 차원은 존재합니다. 하여
귀신이라고 홀대할 필요도 없고 귀신이라고 겁을 먹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. 대신 말을 걸지 마세요.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꽃님들 어떠셨나요? 새로운 세계와의 짧은 만남 누구나 가능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